삐부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쫀득님은 쫀득 왕자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쫀득입니까? 아직은 왕자는 아니죠. 쫀득님 데이트 코스 짜놓으세요. 제가 결정할게요.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피고인 쫀득의 사심반영죄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검사 측 네네. 증거 영상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너한테 사실 좀 질척거렸다랄까? 그래 맞아, 알고 있었으면 됐어. 그거 말고 야. 다른 말 해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 약간 나 다시 너한테 많이 질척거렸다랄까? 랄까? 그래 맞아, 너 질척거렸다고. 알지 됐어. 욕하지 말라고. 아니 말고 병신 새끼야 자격. 네, 영상을 보셨다시피 미션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 미션을 빌미로 본인과 당사자 통화를 하였던 삐부 양과의 어떠한 무언가에 요만한 건덕지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질척거리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이런 영상과 이런 자료가 남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돈이 좋습니다. 물고기라 돈을 좋아합니다. 물고기가 돈을 좋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물고기 키우는 게 돈이야? 아, 나는 금붕어밖에 안 키워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자료의 주인공인 삐부님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삐부님 모시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삐부라고 합니다. 방금 그 영상 네.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 영상에 있어서 약간의 일말이라도 피고에 사심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사심이 안 들어갔다는 건 양심이 없죠. 그렇죠. 야 미쳤나 네. 지금? 저희 피고에 양심이 없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결국에 클리에서 봤듯이 방송에서 저를 싫어하는 척 했지만 항상 피부는 돈이 된다 하면서 저 컨텐츠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해오기를 원했고요.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싫어하는 척을 해왔을 것이고요. 쫀득님은 사심 방송을 해왔다고. 아, 되게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 그쵸. 예 네, 아, 맞아요. 너무 힘드셨구나. 너무 혹시 그 기간이 네. 어느 정도나 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간은 한 1년 넘게는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네. 이만큼의 질척임과 삐부는 돈이 된다라는 멘트를 사용하여 많이 되먹었네. 증인을 이용을 하려고 했던 그 정황이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모욕스럽습니다 지금. 아이고 어떤 의미죠? 제 입에서 저런 말 나오는 게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본인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말 아닙니까? 본인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단은 1차 증인 삐부님께는 이렇게 얘기를 듣고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변호인 측 반문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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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단 변호인을 앞서 제 두 번째 트위치 닉네임 여기서 공개드리자면은 삐득삐득입니다. 삐부님과 쫀득님의 우결을 응원하는 편입니다. 뭐라는 거야 미친놈아! 너 뭐야! 재판은 냉정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피고인 조용히 있으십시오. 재판은 냉정해야 돼요. 알았죠? 날 봐요. 냉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알았죠? 우선 죄가 되는 것과 죄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킹이 말을 많이 한다. 이게 죄가 됩니까? 늘 말이 많지만 우리는 그게 오킹인 줄 알고 오킹을 대합니다. 네. 유혜선이 노래를 부른다고 유혜선님이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죄가 된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없습니다. 쫀득이가 질척거린다. 이것은 물고기였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쫀득이의 샌드박스 캐릭터를 알고 계십니까 다들? 쫀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캐릭터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있습니다. 아니야 저거! 저명하신 포켓몬 학자 오 박사님께서 이 포켓몬은 질척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킹이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유혜선이 노래를 많이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질척이 있는 본능이었다고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상입니다. 뭔 소리? 내 캐릭터 아니야? 쫀득님 내가 봐, 날 봐요. 재판은 냉정한 사람이야. 아니 내 캐릭터 냉정한 사람이야. 흥분하지 마요. 네? 두 번째 자료 영상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 피고의 사심, 이 사심이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라는 걸 보기 위한 두 번째 자료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벌칙이었지. 아 그래?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자물쇠 걸었던 건 너뿐이야. 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방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션을 빌미로 본인의 사심을 채우며 본인의 속마음을 모든 시청자분들 앞에서 나타내는 그런 피고. 피고는 벌써 이런 전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습니다. 본인은 그럼 저게 정말 진심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그럼 또 이렇게 상처를 남기시는 겁니까? 상처를 저 친구 받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울었잖아요! 저희 피고인은 상처밖에 주지 않습니다. 미쳤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피고인은 물리적인 상처밖에 안 줍니다. 미친놈들아, 제발. 아니요, 진정하세요. 재판은 냉정한 사람이 이기는 거라. 아니, 진정하세요. 보시다시피 자물쇠는 벌써 몇 번 채웠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남산의 자물쇠요.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까지 맞습니다. 예, 두 개. 두 개 중에 한 분은 벌써 이 자리에서 증인을 해주셨고요. 또 한 분은 방금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봤는데,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증인에게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전 물고기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법정 대리인은 제가 변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재판 보는 것 같네. 예. 발언 끝나셨는지. 예. 발언하시죠. 재판은 냉정한 사람이 냉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알았죠?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은 자신만의 콘텐츠를 살아간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 검사 측에서 정보가 부족했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아, 예. 아, 그럼 혹시 어떻게 됩니까? 개수는 실질적으로 48개. 무슨 48개야? 내가 무슨 거야? 이것은 매거진처럼 월간 행사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하. 내가 잠을 예, 이 쫀득님의 지인분들에게 통해서 증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 준비해 주시죠. 아,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월간 자물쇠 매거진의 8월에 예측되어 있습니다. 자료 들어주세요. 월간 쫀득 자물쇠 편입니다. 오킹? 나? 예, 8월에 오킹과 이제 자물쇠를 또 걸러 갈 것입니다. 아, 약간 그런가요? 그것을 긴장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를요? 예,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쫀득에게 자물쇠는 사심을 채우기 위한 용도가 아닌 연례 행사일 뿐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심 아닙니까? 그게 사심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피고인은 4대 욕구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자물쇠입니다. 아, 4대 욕구입니까? 4대 욕구 네. 중에 하나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대 욕구 인정합니다. 맞아서 들어갔죠. 여기까지입니다. 재판장님, 한 예. 가지 각오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제 변호는 제가 하겠습니다. 기각합니다.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는 변론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3번 준비된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쫀득이 딱대. 아 이런 프레임 씌워주고 싶지 않아. 예, 여기까지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저분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왔을까요? 전 몰라요, 저는. 전 몰라요. 아, 진짜 모르신다고요? 네, 몰라요, 저는. 저희 일부 법정에 앞서서도 분명 이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해당 발언은 제가 준비한 자료 영상도 있을 뿐더러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에 먼저 제의를 한 것은 단장님이십니다. 딱 대라고 제의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리고 아까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틀어주시겠습니까? 아우 처음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자 여기 9초쯤에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9초. 아, 9초에서 9초에서 자 멈춰주세요.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제 제 장면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단장님의 멘트가 어떤 멘트였죠? 딱 대. 쫀득이 딱 대. 대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클로즈업 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쫀득님의 자세는? 웃지 마세요. 단장님과는 전혀 다 반대되는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딱 된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기울였어요. 이것은 나는 거절하겠다라고 철벽을 친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피고인 예. 방송할 때 좌우반전 키세요 안 키세요? 안 킵니다. 좌우반전을 하고 합니다. 방송할 때 제가 가봤어요. 아, 예 저도 합니다. 위증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단장님도 좌우반전을 합니다.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합니다. 방금 피고는 분명히 그랬죠. 본인은 우결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싶어한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 5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초로 우결 한 3명이나 우결 진행해가지고 제일 케미가 좋았던 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분명히 본인 아니라 그랬죠? 저건 진심이 아닙니다. 어? 저게 왜 진심이 아닙니까? 그냥 이제 방송 중에서 계속 시청자분들이 계속 우결 얘기를 그럼 시청자분들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 들어보십시오. 예. 자, 그 시청자분들 계속 얘기를 해서 네. 아, 그러면 아 너는 자꾸 그러면 막 이렇게 되겠어 이런 거죠. 바란 게 아니고요. 네 바란 게 아닙니다.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표정이 다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고 이로 인해 본인이 우결할 사람을 벌써 양다리가 아닌 세 명과 다리를 걸치겠다고 얘기를 하였고 분명 본인 입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있습니다. 네. 일단 남자는 다리가 당연히 세 개입니다. 너 다 제발. 자. 이상한 소리. 기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단 한 커플을 제외하고는 이 우결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게 바로 삐득삐득 커플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자료를 한번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루득루득인데.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과 가장 케미가 맞는 분을 원했기 때문에 그 이상형 월드컵 게릴라전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아래 가장 케미가 더 맞았던 역트리머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케미가 맞았던? 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시면 위인가요? 위인가요? 네, 위인가요? 위입니다. 네. 네, 위에 선택했습니다. 네. 위를 선택하셨습니다. 위를 보시면은 저 나무 뒤에 삐우님이 숨어 있습니다. 도라이언이야 도라이언이야 이거. 삐우님을 선택하셨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단장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선 누가 더 케미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장님이 듣고 계신 곡이 보이십니까? 뻥치지 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들이 같이 불렀던 취즈미 이 추억을 되새기고 있기 때문에 쫀득구는 지금 삐부님을 골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어떻게 동의합니다. 자, 다음. 자, 다음은 마젠타. 방향이 하나밖에 안 돼. 원쪽입니까? 마젠타 누르면 또 삐부 나오지.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가. 자, 위와 아래 중에 골라주십시오. 위인지 아래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입니다. 자기들 궁금해가지고.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마젠타 뒤쪽 창문에 실루엣이 보이십니까? 어, 뭔가 살짝 보입니다. 어, 보입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커트를 잠깐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삐부님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빼박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삐부님이 나온다면은 이건 무조건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VS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입니까 아닙니까? 저 마기 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도 궁금하지? 자, 위 아래 중에 위는 누구죠? 저기 마기 아니분님입니다. 정확히는 마기 뒤에 있는 삐부입니다. 밑에 써있네. 뒤에 있는 네, 삐부. 뒤에 있는 삐부.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드리고 다른 스트리머분들과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예 예. 쫀득구는 해바라기 단 한 명과의 진결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변호인 지금 어찌됐건 피고에 사심이 들어갔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죄의 형량을 덜어야 합니다. 열 가지의 사심이 있었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삐득. 이 또래야 뭐라는 변호사잖아. 냉정해야지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약간 스킨십 쪽으로 조금 더 가보지 않을까. 과연 피고는 얼마만큼 많은 수와 스킨십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예, 지금 벌써 영상에서 보이시다시피 여러분들 손깍지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저거는 미션이었습니다. 어디에 미션이 나와있죠? 그 화면 어디에도 미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 미션 없었을 때입니다. 깍지 껴라, 깍지 껴라, 얼른 하렴, 안 잡아? 네, 이런 채팅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가락 다 잡으려고. 그렇죠. 깍지 낄 때 원래 완전하게 손 이렇게도 잡는 거. 그렇죠. 이렇게도 잡는 손가락 다 잡으려고. 어떻게 피고 측 어떻게 뭐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증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예? 저건 막인데? 아 저기요? 이건 저희 측 자료입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증거로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다 일단 같은 사람이십니다. 뭐가요? 두 분 다 같은 여자분이시고 같은, 여자고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막이에 숨어있는 B분이 있었습니다. 저 여기까지 뭐라고요? 자. 여기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딱 마음에 있네요. 자물쇠 편 기억하십니까? 예. 깍지 역시 제가 아는 개수만 48개입니다. 뭘 깍지? 한 번씩 다 꼈군요. 이게 무슨 소리냐. 두 번째 자료 틀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얘는 자꾸. 월간 깍지가 7월 편이 또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 다음 깍지를 낄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쫀득의 죄라기보다는 깍지도 하나의 콘텐츠이자 사람 습관 본능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럼 이건 다섯 번째 욕구입니까? 예 하나씩 늘죠? 아니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었어요. 예, 띄어쓰기를 예. 좀 오래 했을 뿐입니다. 아 네. 자물쇠 욕구에 이은 예. 깍지 욕구가 있었다 깍지 욕구까지 딱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이 역시 예. 그가 해야 되는 콘텐츠이자 본능이었으므로 죄라고 보기는 힘들고 일종의 공적인 일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찌됐건 깍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깍지의 당사자 중에 한 분을 증인으로 모셔볼까 합니다. 증인 마기마기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쫀득님 전 채팅 매니저였다가 이제 스트리머로 데뷔하게 된 마기마기라고 합니다. 아, 예. 자, 그럼 혹시 증인은 지금 요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깍지를 끼게 된 정황과 깍지에 있어서 본인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일단 깍지를 끼게 된 건 예. 준성님의 받은 만큼 한다의 벌칙으로 제가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컨텐츠로 시작된 깍지였지만 네. 아주 왜 좋으셨죠? 지금 상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저는 팬이니까. 정말 팬이었습니까? 그쵸. 사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살짝 지금 예, 지금 저희도 지금 살짝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아니 증인이 네. 팬인데 그 팬의 그런 팬심을 본인의 사심으로 채운 거 아닙니까? 그건 월간 깍지 행사였을 뿐입니다. 미친놈아 제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흥분하지 마. 재판을 냉정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미친놈아 제발 가만히 있어. 팬이라고 하셨는데 팬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쵸. 어떻게 보면 깍지가 뭐 팬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팬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속살이 아닌 굳은 살로 깍지를 꼈다. 또 팬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팬을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까? 예? 본인을 좋아하는 팬을? 월간 깍지 행사를 할 때 그의 마음가짐은 다를 게 없습니다. 예, 뭐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도 깍지를 꼈는데 저의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아닙니다. 쫀득이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 이게 바로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깍지는 이분이. 아, 근데 전 준성님한테 억울한 거 있어요. 예, 예, 예. 왜 저는 10만이죠? 아, 예, 여기서 또 이제 이것도 사심 관련된 거죠, 그렇죠? 왜 10만이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판사님, 위증 아닙니까? 물고기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물고기로?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또 이제 사적으로 만나신 자리가 있죠? 아, 네. 예, 그 자리에서는 본인을 어떻게 챙겨주셨는지? 술 마셨을 때 버스도 잡아주셨어요. 아, 이해했습니다. 예. 이거 전형적인 남주한테 빠진 착각의 여주인공 아닙니까? 저도 지금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예. 저도 지금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버스는 내가 왜 어머니 전화하는 거지? 어머니 버스 잡아드려요. 예, 예, 예. 예, 심지어 버스는 잡지 않아도 멈춥니다. 그니까 말이에요. 예. 그니까요. 아,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저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답이 엄청 흐르고 있어요, 뒤에서. 흔히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어디 한쪽이 빠져들었다.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빠져들었다는 건 어디 한쪽에 무언가 흘렸다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46명의 스트리머, 그 스트리머 중에 한 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사심을 채웠다고 확실하게 이 법정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분에게서 사심을 벗어나려면 접촉이 아예 없어야 합니다. 버스를 잡는 걸로 사심이 빠졌는데 숨만 쉬어도 약간 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걸 피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이것은 약간의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당방위요? 예!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스치기만 했는데도 반한다면 그것은 이쪽에서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 하지만 B부님은 다릅니다. 아니 뭐 소용한 거야 지금 아까부터. 그러면 우리 증인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좋아했었다. 과거요. 과거요. 지금은 아니다. 네, 검사 측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검사 저희 쪽에서는 이제 마지막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 증인을 한 번 더 자리로 모시는 그런 진행을 좀 하고 싶습니다. 8번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한번 멈춰주시겠습니까? 저 호스팅,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호스팅이죠? 그 질문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예. 뭔데? 제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해당 스트리머분은 스닝님이십니다. 예. 그분에게 호스팅을 해가지고 사심이 있었다고 잘못 자칫 오해를 하실 경우 저도 인정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심을 담고 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쫀득님이 왜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스님께 보냈는지 아십니까? 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저 방에는 아 진짜 잠깐만요 판사님 삐부님이 진짜 미친놈이야 진짜 저기 삐부 왜 있어 저기 삐부님이 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호스팅을 직접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네, 들어가 있는 거 인정합니다. 예. 제가 저 영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호스팅의 의미, 5천이라는 숫자. 전할 스님님은 방송에서 본인의 팔로워가 5천명이 됐을 시 비키니 방송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피고는 당장 저 방으로 가야 된다며 호스팅을 보냈고 빨리 5천파를 준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증인을 그냥 먼저 모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 솔비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솔빈입니다. 피고와 증인은 콘텐츠를 한번 같이 진행한 적이 있으시죠? 네. 예. 혹시 그 콘텐츠 어떤 콘텐츠인지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 운동을 배우는 콘텐츠였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날 운동을 하면서 피고가 증인에게 약간의 스킨십 유도할 수 있는 만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아, 칼 씨름 같은 거나 허벅지 씨름. 네, 허벅지 씨름. 아, 예, 또 데드리프트 같은 걸 시켜서 예, 예. 뒤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 말이 이상하다. 제가 반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하지 마세요. 야, 이거는 그 자, 진정하세요. 일단 쫀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예. 그는 사심을 가진 게 아닌 단순 헬창. 헬스에 미친 자입니다. 쫀득이가요? 예, 맞습니다. 피고가요? 단지 그 자리에서 너무 오래 솔비님 계셔가지고 언제 비키지? 내 세트가 있어야 되는데 방금 놓친 자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자료 화면 틀어주시면은 그 놓친 자료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립을 찾아왔어. 들어가. 지금 틀면 되나요? 예. 소리. 아, 소리 없어도 된다. 멈추세요. 자, 표정을 보세요. 행복해하네요. 행복해 보입니까? 예. 저거는 바득바득 이기기 위함입니다. 애정과 사심이 없어. 승리에 대한 집념. 남자의 시, 그 야마 그게 보일 뿐입니다. 아무튼 제가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전날 영상을 제가 전부 다 봤거든요. 네. 거의 영상의 반 이상이 서로 접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피고는 또 어떠한 특이한 자세를 취하다가 증인이 잡아주셨더니 좀 특이한 소리 내셨습니다. 그날 그때 소리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내요 그걸? 그때 소리 한번 내주세요. 아니, 어떻게 내요? 예? 듣고 싶습니다. 떠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예,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음향 장비를 통틀어서 그 소리가 혹시나 진짜 아파서 내는 소리인가 하고 다시 들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소리를 키워서 들은 거는 검사님이 듣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날 증인이 피고를 터치하신 게 있지 않으신가요? 아, 네, 있습니다. 예. 연약한 척을 하면서 아,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이야. 자, 연약한 척이 아닙니다. 쫀득이는 연약합니다. 운동을 할 때 강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죠. PT가 왜 있습니까? PT 선생님은 연약한 일반 회원들을 지켜주기 위해 있는 겁니다. 터치도 제가 지금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쫀득님? 예? 제가 터치를 했을 때 그 예. 소리가 나와야 해요. 예.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재판 이길 수 없습니다. 아... 아니! 아... 아 예, 역시 안 나옵니다.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솔비님이 눌러서 그런 게 모든 사람이 누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해요. 알았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누가 눌러도 어쩔 수 없는 부위였기 때문에 난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눌러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기분이 아주 나빠요. 왜요? 왜요? 제가 누른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그런지 이제 그만하시죠. 자, 이상으로 모든 신문 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재판장님 최후의 변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변론을 제가 해요? 네, 그렇게 적혀 있네요 대본에. 결론은 이쪽에서 내가 뭘 잘못했어? 전장님 오늘 가발 가리시잖아. 자, 검사 측 희망하는 형량을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검사 측은 이러한 큰 두 가지 죄를 지은 피고 쫀득이에게 반신 왁싱을 청하는 바입니다. 가로 아니면 세로. 야누스요. 세로 예. 야누스요. 예. 지킬은 하이드군요. 예, 그렇습니다. 배꼽을 기준으로 가로 아니면 세로 방향으로 왁싱을 하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아하. 자, 변호인 최후의 변론 부탁드립니다. 죄를 내십시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세로파. 뭔 소리? 고르는 게 아니고요. 저희요. 최후의 변호를 해주세요. 변호. 예.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죄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 판단하여 무결은 단 하나, 삐득! 이것만 입건하여 형량을 줄여 한 부위만 왁싱하는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피고인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최후의 자기 변론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선동과 날조로 이어진 저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지금 검사 측에서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지금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다 이 피고인이 나오셨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혀 상관없지 않지만 되게 너무 와전됐다. 그 자극적인 부분, 그 뉴스의 헤드라인 같은 느낌으로다가 자극적인 부분만 너무 많이 살렸다. 지금 뉴스가 다 가짜 뉴스라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재판장님 검사 그래서 지금 좀 얘기 좀 들어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내 편 아무도 없죠 여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저는 공정합니다. 저는 공정합니다. 진정하세요. 걱정 마세요. 냉정해져 이기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 사실이 아닌데 너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나왔다. 요 말을 좀 하고 싶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모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 온라인 배심원인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쫀득이가 무죄라고 생각이 되면 아, 아하. 아 무죄 단 8% 이게 현실입니다. 와. 판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정수. 자, 본 재판부는 검사의 신문, 변호인의 변론, 배심원단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 쫀득의 행동을 보아 트위치 우결법에 의거하여 유죄로 인정하며 단신 왁싱형에 처한다. 아, 안 돼! 단신 왁싱 좋다! 아니 뭐야 이게! 야, 너네 뭐야? 너네 뭐야? 야, 여기 내 편 없지? 야! 야, 이 사기꾼들! 이겼어. 야, 이겼어. 아,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잡고 가요, 이거. 자, 나가자. 범죄자. 이런 것도. 야, 이 사기. 이만 아니었어도. 야, 무죄야, 이거. 이거 사기야, 이거.